부부 사이에서도 공짜가 있다 없다 그런 거 그런 게 어딨어. 서로 좀 주고받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는 날에 그냥 정말 마음으로는 다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도 사실 이제 연세가 점점 들면서는 보니까는 아유 베풀기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공짜도 엄청 좋아하시는 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루미코 마담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는 한국 식당 공짜 반찬을 제일 좋아한다. 살짝 예. 낙심해 봤어. 아, 그러니까 먼저 일본이랑 한국 문화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일본은 확실히 너 거, 내 거 그게 되게 확실해요. 근데 한국은 다 같이 우리, 이렇게 우리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일본에 가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한 지 이제 12년 됐는데 한국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언니랑 엄마랑 같이 밥을 먹잖아요. 외식을 해요. 근데 먹고 이제 자 이제 일어나자. 당연히 저는 제가 내거나 아니면 언니들은 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엄마 만 원, 너 9천 원. 이렇게 다 치페이인 거예요. 근데 무조건 부모 자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가 계시면 모르겠지만 다 치페이 문화가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아닌데도 언니랑 동생이 같이 먹는데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짜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원 플러스 원도 있고 뭐 투 플러스 원 그런 것도 있고 식당 가면은 반찬 같은 것 다 공짜로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김치 한 접시가 진짜 이만한 게 5천 원, 6천 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리필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냥 일반 식당으로 갔는데 그것도 하나 두 개도 아니에요. 뭐 나물이네, 멸치볶음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예 네, 그냥 뭐 김치찌개 하나만 시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리필을 해줘요. 더 주세요, 그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얼마 전에 큰 언니랑 엄마가 이렇게 둘이서 이제 여행을 오셨어요. 한국으로 오셨는데 이제 점심 때 돼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킬까, 뭐 주문할까 했더니 어차피 그날을 제가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제가 이제 사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 했더니 우리 언니가 아 나는 이제 된장찌개 먹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은 우리 된장찌개 하나만 시켜가지고 공깃밥 이제 두 개를 추가해서 우리 하나만 시켜서 이렇게 먹자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셋이서 들어왔으면은 3인분은 시켜야지. 그랬더니 아 괜찮아 어차피 리필 다 해줄 건데. 어떻게 그리고 기본 그 된장찌개도 작지가 않아요 양이. 일본에서는 진짜 뭐 아시잖아요 입질이 힘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눠 먹을 생각을 진짜 안 하셨을 텐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부짐하게 주고 또 리필 다 주니까 그러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건 진짜 아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근데 계속 막 진짜 10분 정도 계속 뭐라 했는데 안 되겠대요. 그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차피 많이도 안 먹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일어나서 밖에서 기다리고 진짜? 엄마는 네, 그냥 1인분만 시켜가지고 엄마랑 언니랑 둘이서 다 드시고 나오셨어요. 어머 딸이 나갔는데 밥을 먹는구나. 근데 그거를 또 해주신 그 거기 주인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또 일본 사람이라서 네,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게 좀 없어 보이잖아요. 많아서 보이잖아요. 아니 없어 보이는 것보다 그건 예의지. 그렇죠. 식당이라는 게 세 사람이 들어왔으면 네. 3인분은 시켜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너무 예의지, 그걸 의기시니까 그러니까 또 문화를 모르셔서. 신기하신 거죠. 괜찮아. 너 다 그렇죠. 주니까. 그래서 그냥 밥이라도 추가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좀 이제 불편해서 저는 이제 일어났어요. 아이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삼겹살 2인분부터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삼겹살과 반찬의 단가를 계산하면 두 명은 와서 시켜야지 단가가 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네네. 맞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뷔페 가면 나올 때 음식 남잖아요. 그러면 싸가지.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어머니들 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마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거 먹지도 않는 거 버릴 거 아니니 그럼 집에 개 갖다 주자. 아직도 그러세요. 해결이 안 돼. 근데 또 안 그럼 또 서운해하죠. 그럼 어떻게? 원래 한 두 조각 갖고 와야 돼. 그래 엄마가 마음이 시원하신 거야. 우리 동네 대형마트 그 뭐 있잖아요. C로 시작하는 네. 대형마트가 하나 생기는데 그걸 생기기 얼마 전부터 오픈 며칠 전부터 그 동네 주민들한테 뭐 사은품 증정 같은 걸 확 하더라고. 오늘 집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걸어가는데 줄이 막 진짜 한 300m
텐트가 넘게 사람들이 줄이 있고 몽골 텐트 같은 큰 게 있으면 거기서 막 뭘 나눠주고 있는 거여서 그 사람들이 어머 이역제 그 줄 옆을 지나가야 집 쪽으로 가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푹 이렇게 겨울에서 이렇게 패딩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애비야 이래 누가 순간 돌아보지 마.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도 척추 라인 따라서 땀이 한 줄기가 줄을 흘면서 제발 이 애비가 나를 부르는 소리는 아니길 이러면서 조금 걸어가서 앉혀다 보거든. 애비야! 애비야! 부르다가 이역제! 이러는 거야. 정말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봤더니 거기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전부 나 쳐다보는데 정말 해맑은 관세보살 표정으로 야! 야! 뒤에 가서 줄 서! 1인당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앉는데 애비 조수에 가면 있고 태연이 정에 줄 서 있으니까 애비야 너 뒤로 가! 맨뒤로 가! 아이고. 근데 안 섰어? 안 쓰고 가면 계속 부르지 않으세요? 전 그냥 치고 갔죠. 어떻게 거기 가서 줄을 서요? 근데 사람들이 다 쳐. 뭔지도 몰라. 뭐 가정용품이야. 근데 주방용품이야. 근데 거기서 만약 엄마만 있으면 엄마 왜 그래 진짜 그래요. 이럴 텐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엄마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복화술로 계속 텔레파시로 왜 그래 지금 왜 그래 근데 뭐라고 줄서 뒤로 가 줄서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야 내가 이걸 탈 테니까 너가 3번 걸 타라 3번 거 아 어떡해 호주에서 우리 그 뭐야 독감 주사 해주잖아요 공짜라고 두 번을 맞고 오신 거야 공짜라고 두 번을 맞고 오신 거야 어떡해 야 엄마 큰일 나. 정말 안 돼. 양팔에다가 야, 참나고 꽁짜한테 두 대 맞으면 내가 더 강해지지 않겠니?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병원비가 엄청 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공짜가 좀 더 진화되면 누구나 다 주는 공짜는 감동이 없잖아요. 아득한 옛날 얘기긴 한데 저희 아버님이 어디 가셨다가 버스를 타셨는데 시골버스 탔는데 올라서더니 표를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면서 아 여기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이 있는데 이거 뭐 녹용 뭐 다 들어간 건데 당첨된 분한테만 주겠다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냥 생각도 없고 있다가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뭐 몇 분 뽑는 거 뭐 이렇게 뭐 하다가 근데 보면 딱 봐서 제일 어리숙한 사람 번호를 뽑아요. 자기들 다 짠 거야. 이 사람은 뭐 합의병 7번 이렇게 들었다가 막 고민하자 7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혼자 당첨된 거죠. 너무 막 행복해 하시면서. 그래갖고, 대체 때 막 으쓱해 갖고 막 인사도 전체 생판 모르는 버스에서 감사인사 하고. 어떡해. 그래갖고 이제, 너 고맙다 했더니, 아, 선생님 이거 공짜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또 실 경비는 받습니다. 그래갖고, 어마무시한 돈을 털리신 거예요. 10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 드린다 이 정도로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가신 거의 이제 다 지갑을 털고 어마무시하게 나만 됐다면 사람들이 사람 알아보더라면 어떡하지? 그것까지 괜찮았어 날릴 수도 있죠. 그걸 드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다음 밤새 설사하시고 뭔지도 모르고 엉터리방터리 그러니까 공짜를 근데 그러면 그걸 교훈을 삼으셔야 되는데 그때 저만 자기만 뽑혔다는 거를 당신만 뽑혔다는 거를 너무 강조하고 역시 나를 알아본다면 경품이 꽤 경품복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돌아보는 줄 알았어요. 아, 저희 장인 장모님은 선생님 집안이세요. 이렇게 교역자 집안이시고 지금 은퇴하시고 근데 되게 이렇게 교역자 집안들을 이렇게 다 모으고 살잖아요. 모으고 사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옷장을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애들 옷장을. 그렇게 애들 옷을 한번 대보시고 아 이거 좀 작네. 저 애진아 이거 가져간다 이러면서 한 바가지 이렇게 쏙 싸가세요. 이렇게 한 본다리 이렇게 싸가시고 애기 장난감들 쭉 보다가 보니까 가져가세요. 야 이거 다 가져간다. 옷이랑 장난감 엄마 가져갈게. 아니 엄마 그거 뭐 하게? 아, 네 오빠 줘야지.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형님이 아직 여자친구도 없어요.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데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 결혼을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여자친구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봤는데 아직 연애가 없거든요. 그 집 가면은 거의 저희 집처럼 어린이집처럼 다 뭐가 있어요. 어떻게? 어머님 댁 가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다 모아놓은. 네. 태어나지 않은 친손주를 네. 위해서. 아직 형님 몸에 있는 친손주를 준비하셨어요. 아직 또 너무 아직 너무 줍니다. 공짜니까. 야. 누구 줄까 봐. 아, 그렇죠. 누구 줄까 봐. 맞아요. 어른들은 손자 이런 거를 나중에 하지 남 줄까 봐 그거 하신다니까요. 근데 자식들을 사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니까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건데 이것들이 봤다 보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게 부모 거는 공짜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왜냐면 요즘에는 사실 등록금 내기도 정말 힘든데 등록금 좀 턱턱 한번 마련해주면 그게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던가. 사실 그리고 욱할 때가 있거든요. 서운할 때 있죠. 부모가 잘해야 돼요. 제가 해외여행을 데려가면 예. 일단은 복창을 하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좋은 곳을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복창을 하게 해요. 그게 되게 웃으면서 유치한 것 같지만 말로 하고 말한 걸 내가 듣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요. 그러겠어요. 그게 세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고마워하는 훈련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시켰어요. 아, 네. 저는 사실 정말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데 직장 생활 한 4, 5년 하고 결혼해서 저는 돈을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제법 모아뒀는데 저보다는 엄마가 잘 살고 돈이 있다라는 생각에 결혼할 때 제 돈을 1원 앞으로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당연히 이제 뭐 혼수며 뭐며 뭐 다 해줘서 그때도 죄책감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제 딸이 이제 홍기에 찼잖아요. 물어봤어요. 돈 좀 모아 뒀냐고. 엄마 내가 무슨 돈을 모아? 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무슨 돈으로 너는 만약 결혼을 하면 할 거야 했더니 엄마 찬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뭐 이 현금 자동 그 생각을 해서 핀을 못 속이는구나. 네. 나는 그때 안 그랬단다. 내가 네 나이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또 그랬기 없어. 때문에 말을 못하고 네. 금액이 다른데. 딸 하나고 나이 들어서 났으니까 얼마나 좋은 걸 사줬겠어. 엄마는 안 된다. 저는 뭐냐 몰래 가서 다 사줬어. 어머. 집에 가면 없어요. 한 3일 지나면 친구들 왔는데 하고 싶어서 다 줬어.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가슴이 막 찢어지게 된다. 쉽게 얻으니까 쉽게 그래. 주는구나. 이게 한 3년, 4년 되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 다른 애를 키우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내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그다음에 애기 친구들이 놀러 오면 싹 보는 거야. 저거 내가 사줬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덜 사주고 좀 와이프 말도 좀 싼 거 사주고.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와이프가 교육을 시키자는 거예요. 아빠, 엄마 그러는데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엄마 돈이 없대. 그래서 아빠도 돈이 없어. 둘 다 돈이 없으면 나 뭐 어떡하라는 거야. 사달라고 안 해. 저는 결혼을 일찍 해서 애를 일찍 낳았거든요. 지금 큰애가 지금 28, 29이죠. 둘째 28이니까. 근데 아이들의 큰 모습을 쭉 다 볼 것 같으면 지금 얘기한 과정을 다 겪더라고요. 근데 아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알아서 잘해요. 그러니까 걱정을 그리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자기 거 소중한 거 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 나눠주는 거예요. 나중에 때 되면은요 지그댈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아이는 다 대부분 올바로 자라드리는 거죠. 우리 애들은 어릴 때 났을 때니까 제가 레지던트 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렵게 시작한 거예요. 그 또래에 비하면. 그러다가 이제 지가 중학교 좀 들어가니까 아빠가 부자 소리 들을 만큼 돈을 벌어요. 돈 쓰는 거 거기 맞췄어요. 고등학교 때 돈 쓰는 거 보니까 꽤 돈 많이 벌 때예요. 돈 잘 썼죠. 대학교 돼서 이제 저도 병원에 쭈그러들어 갖고 돈을 못 버니까 자기 용돈 줄여요. 그러니까 다 형편 보고 그 집안 돌아가는 분위기 보고 되게 맞춰서 쓰지 그렇게 뭐 바보같이 이렇게 팍 쓰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아서 하는 자식들도 많지가 않아요. 부모사정, 경제사정 상관없이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자식들의 마음이에요. 나를 낳았으면은 책임지고 의무감을 해야지. 부모가 안 되는 건 부모 능력이 없는 건데 그 능력 없는 걸 왜 나한테 이걸 이어지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엄마들 계속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돈은 공짜 같으니까 이거를. 근데 요즘에는 시댁 가서 또 그렇게 갖고 오는 며느리들이 많아요. 시댁 가서 뭐 냉장고 뒤져가지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마늘을 어머니가 1년치 이렇게 사갖고 아버지랑 같이 이걸 까서 다 해서
딱 깍두기처럼 만들어서 얼려 딱딱딱 해놓으면 그게 요리할 때 너무 좋잖아요. 안 그러면 사실 어디 마늘인지 어떻게 깐 건지 모르는 걸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되게 무슨 내가 맡겨놓은 거 있는 것처럼 어머니 마늘. 마늘, 마늘. 아이고, 아직 안 해놨는데. 마늘, 마늘, 마늘. 이걸 맨날 했었단 말이죠. 마늘 까는 게 얼마나. 어머니한테 달란데? 어머니, 마늘, 마늘, 마늘. 나 마늘 없는데 맨날 이걸 했었거든요. 자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은혜를 갚으러 오는 자식이랑 원수를 갚으러 오는 자식. 아이, 저기. 너무 원수처럼. 야, 왜, 너무 원수처럼 기울었는데? 네트워크 TV에 그 얘기를 왜 아니, 마늘 까는 게 그러죠. 왔다 갔다 하죠. 아니,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 가서 진짜 하나름 갖고 오는 경우 꽤 많대요. 그렇죠. 고기부터. 아니, 지영 씨는 안 갖고 가? 아니, 걔가 달래기 전에 내가 다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 결국은 싸가네요, 다. 그게 결국엔 싸가니까. 걔는 걔가 싫을 수도 있겠지, 어떨 때는. 근데도 나는 정말 우리 딸이 한번 그 얘기를 해. 내가 하다못해 나박김치를 담가도 뭐 동치미를 담가도 갖다 주어. 그러면 걔가 달란 소리 안 했는데도 갖다 주니까 엄마 지영이가 싫어할 수도 있다. 왜 엄마 마음대로 진짜? 갖다 주냐. 걔가 그거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귀찮을 수도 있다. 한번 그 얘기를 하길래 아, 넌 미쳤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에 와서 들어요. 근데 나는 정말 요즘 여자 같지가 않아요. 네, 무조건 자식을 줄라고. 요즘 여자 아니시잖아요. 아니. 요즘 어머니. 요즘 엄마.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받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그냥 무조건 자식은 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럼 선생님 지영 씨가 그렇게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마음에서 우러나서 챙겨주시는 거 말고 어머니 저 그거 요거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흔쾌히 주실 거예요? 아 물론이지. 자, 너 들었어 지금 지영 씨로. 자, 메소드. 고. 어머니 지금 하고 있는 귀걸이랑 목걸이 지금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줄게. 오, 진짜? 너 이거 필요해. 그래, 네가 하면 더 예쁘겠구나. 줄 수 있지. 와, 전 시간이 없는데? 아니, 그래요. 난. 이미테이션이야. 진짜? 이미테이션이라도 명품이야. 네. 아니, 근데 정말 내 마음은 내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야. 정말 나는 어디 가서 이쁜 거 있으면은 딸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지영이 생각부터 낫다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요. 정말. 아니 여기 정말 그 비싼 1억짜리 네. 다이아몬드가 두 개 박혀 있는데 1억짜리래도 1억짜리 내가 1억짜리 할 사람이 아니야. 아니 1억짜리 가정하고. 그러면은 좀 생각해봐야 돼. 토크배틀 한번 갑시다. 왜냐면 지금 이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 공짜 좋아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 예. 다들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공짜 선물 뭔가요? 오늘 공짜 선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되겠습니다. 아, 좋아. 야. 공짜예요. 네. 자 도전. 저 간 도전 짧게 하나 할까요? 좀 오래됐죠. 닥터피쉬가 굉장히 유행했던. 벌써 웃기다. 닥터피쉬 너 됐다. 닥터피쉬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아는 분이 닥터피쉬를 이제 체인점을 오픈했다고 가서 공짜로 발만 살짝 담궈줘라. 가봐라 너 되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다 해서 갔어요. 근데 또 개그맨들 아까 얘기를 했는데 혼자 안 가요. 예, 네, 바리바리 갈 사람 손들어가지고 약간 인지도 약간 견주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또 다 들어가면 또 장사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한 5명 정도가 닥터피쉬를 갔어요. 갔더니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잘 돼 있어요. 막 다 관리 잘 해주시고 또 이거 뭐 공짜로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번인데 받고 사인만 해주세요. 이렇게. 알겠다고 해서 이제 발 담그는데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물고기들이 죄다 5명이 담궜는데 제가 뭐 좀 험하게 살았는지 발이 좀 두툴두툴해요. 그래갖고 저한테 바리바리 쫙 붙는 거예요. 먹을 게 많은데다가 네. 붙죠. 저는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어. 그냥 저한테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신기하다. 근데 정말 근데 약간 이 주인장분께서 막 약간 앉지 못하시고 저쪽에서 막 차크차크 저쪽에서 뭐 차크차크 착각착각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 기분 탓이야 뭐야 하면서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체인점인데 전국 거긴데 사진이 제 아는 지인이 야 들어와서 못 봐주겠다 이거 너야 하면서 하는데 정말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모여있고 내가 얼굴도 막 남노해가지고 막 하고 있고 김영희 그 각질이 불어있는 물 있잖아요. 김영희의 각질 비포 이랬는데 이걸 얘들이 먹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아주 깨끗한 물이 됐다 담궜을 때 이게 그냥 사진으로 탕탕탕탕해서 전국에 깔린 거예요. 이건 그래서 너 이거 광고비를 받았냐? 내가 아니 그냥 진짜 그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 한 번 하고 두 번째부터는 또 50% 해준다 그래가지고 돈을 내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더러운 꿀을 거기 전국에 다 나간 거예요. 닥터필 씨가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내려달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또 안 내려주신 거예요. 계속 안 내려주시고 그 심지어 닥터피 씨가 또 안 좋은 점이 또 있다가 또 약간 기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괜히, 모르게 제가 홍보를 한 게 되고 그렇죠. 제가 약간 욕을 먹는 듯한 느낌이 어머. 들어서 그때 이제 제대로 얘기해서 확실히 지금은 내려졌는데 그 과거 그래도 여자 여배우로서 그래. 희극 여배우로서 그 더러운 각질 제가 봤는데도 진짜 아 더러웠어요? 아 되게 예쁜 그림이 아니었어요. 어. 굉장히 좀 약간 좀 힘들었던 공짜 밝히다가 아. 힘들었던 일이 있었죠. 아. 네. 아. 자, 도전 누가 있나요? 10년 동안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항상 어딜 가도 뭐 너 오면은 술잔 하나 더 넣으면 된다 그래서 술도 많이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랬는데 한 15년 됐나 만난지 병원에 아프다고 입원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너가 이렇게 참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친구인지 몰랐다. 그래서 너에게 돈을 좀 벌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15년 전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요? 그랬더니 한 3억 있니? 그러더라고요. 아 형 왜? 그랬더니 룸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딱 10일 만에 배가 되는데 나는 그냥 몰라. 이게 무슨 뭐 좀 뭐 가상 뭐 뭔 것 같아 해서 10일 만에 배가 되면 나 30%만 주면 돼 수고비로 근데 그건 있어도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형 아예 나 몰라 1억 정도는 괜찮지 않니 그래서 어 그럼 일단 너 형제들 있지 해서 빌려가지고 10일만 해주면 어머. 자기가 더블 줄 테니까 자기를 30% 달래 15년 봤던 형이니까 그러니까 네. 나 정말 친형 같은 형인데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5천 빌리고 어머. 쟤 또 꼬불청구 5천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형 그럼 이름 묻더니 내 아는 그 동생이 있는데 내가 지금 통장이 없어서 근데 글로 좀 보내줄래? 이상하다, 이상하다. 통장이 없어 그래가지고 글로 보내줬어 불량지 아니야? 날랐어 지금도 연락이 와요 어떻게 네. 연락은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전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재 그래서 회사를 오래 회사를 새로 차렸는 데서 갔더니 한 두 명이 오더니 브리핑을 막 하더라고 뭐 코스닥 상장이 뭐 어쩌고 해서 아 전 그런 거 모른다 했더니 그런 걸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증거로 어머. 내가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로 해서 어머 너무 무섭다 근데 좀 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오케이 돈은 거짓말 칠 수 있지만 그 15년 동안 믿어왔던 형이 그러니까. 지금도 전화하면 전화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잠을 못 잤어. 그럼.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그 1억 거기서 7천만 원 10일 만에 어떻게 벌어. 그러니까요. 그 욕심에 싹 없어지고 사람 잃고 돈 잃고 맞아. 2년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그때 이 이명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맞아. 아. 이제 배틀 치고 좀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솔직한 얘기시다. 네. 가까이 있는 사람 두고 이 얘기가 좀 그런데 와이프가 갑자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갱년기 증상이 있으니까 자기도 보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서 보약 그래 뭐 믿을 만한 사람 어디 있니? 여기 하나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는 얘기했더니 그거 뭐지? 광호진 없었다. 아니 공진단 그 좋은 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뭐 형수님 하나 드셔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딱 그래서 그러라고. 돈 받았어? 아니 이따 얘기 끝까지 들어봐. 나 지시만 한 기억이 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고 이제 그 공진단 그 좋은 거더라고 보니까 좀 비싼 거야. 그래서 그걸 딱 세트를 주문하고
내가 말은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내가 말을 했어. 왜냐면 나 기억이 나. 공짜로 줄 것 같아서 공짜로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뭐라 그랬냐면 야 경재 그래도 이게 오래 먹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살게 그랬더니 아 형은 당연히 사야지. 난 형 사야지. 당연히 사야지. 너무 많은데. 협재감 때나 그냥 줘. 그러니까 내가 딱 그랬더니 형은 당연히 사야지. 그러면서 바로 계좌번호까지 쫙 찍혀주는 거야. 강원장, 네? 사. 아니 그래도 한 세트 정도는 선물을 쫙. 아, 그래? 내 마음속에는. 그 다음은 내가 사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부잔데.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 경제하고 나 사이에 처음에는 그냥 맛을 보여주겠지. 그다음부터 오래 먹어야 되니까 이게 뭐 100일 먹어야 된다는 거야. 한 30개가 한 세트더라고. 30개 샀어? 30개를 샀어. 그러면 아니 이거 얘기 들어봐. 30개 그대로 보내줘. 아니 그래서 아니 뭐 공짜를 바라는 건 지금 공짜를 바라지 마. 아,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받았어. 나는 형 빼고 다 공짜로 줘. 나는 이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야. 아니 100일 먹을 거면 3달 열흘을 먹어야 되는데 형 그래도 내가 이제 한 달치는 그 공짜로 줄게. 그다음부터 형 돈 내고 사 먹어야 돼. 이런 정도를 할 줄 알았는데 딱 말하자마자 그럼 형은 돈 내고 사 먹어야지. 형은 돈 내고 사 먹어야지. 거품도 있는데. 맞아, 그리고 형이 돈 내고 먹겠다. 제가 아마 20% DC 해줬을 거야. 아니야 제가 반도 사 먹었어. 그 생각이 그러니까. 자, 30개 한 세트 그냥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았다. 김진수 씨. 예전에 이제 저는. 너도 뭐 돈 주고 샀니, 나한테. 공짜를 제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네. 이상하게 아니, 저한테 아니. 공짜로 뭘 해주신 걸 너무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상하게 내가 안 돼 보이나? 그 자꾸 뭘 뭐 해주시는데 제가 아는 이제 한 의원에 놀러 갔어요. 아는 형님한테. 근데 갔더니 이제 야 너 뭐 요즘에 몸은 괜찮아? 그래서 아 형 좀 다리 좀 이쪽이 근육이 좀 안 푸름 그러네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한번 해봐 봐봐 했더니 야 이거 침을 좀 놔야겠네 하더니 침을 갑자기 뭐 말릴 틈도 없이 막 놓으시는 거예요. 난 사실 침을 되게 무서워하거든. 근데 막 놓는 거야. 그래서 야 지금 네가 제일 아픈 걸 100이라고 볼 때 지금 한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 했더니 아직 아파. 그래갖고 그냥 한 80? 이 형이 갑자기 80? 그러더니 배침 이만한 거를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배침을 여기로 푹 꽂더니 이거 쑥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난 그런 침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더니 중심이야. 아 그래요? 그래갖고 푹 찌르는 거야. 그러더니 자 이제는 몇 퍼센트?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아픈데 64? 이 형이 64? 그러더니 여기 침을 이렇게 휘저 막 몇?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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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너무 아팠는데 근데 고문이다. 완전 고문이지. 공짜로. 해서 그런가? 그래서 같은 하는 사실이라서 내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형한테 그때 왜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때 왜 저한테 왜 그랬어요? 아, 고치려고. 아,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오늘 많이 나오네. 안 닿니? 뭐? 아파 죽는 줄 알았지. 그때 내가 침을 좀 배울 때였거든. 왜냐면 15년 전에 우리가 알고 지냈으니까 그때 내가 한창 송지산에서 침 배울 때라 여러 가지 침법을 시험할 때였어. 아, 아마 돈은 안 받았을 거야. 돈은 안 받았지. 너 임상 실험용이었어. 어쩐지 여기가 아프다 그랬는데도 자주 이쪽 막 다른 데다가도 내 뭐.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볼 때. 와, 와 너무. 이제 잘 나 이제 와 꼼짝은 나리야. 망가. 아, 자, 요정님. 아. 닥터피쉬 요정님. 네. 아니, 근데 다른 분께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사실 좀 제가 기준을 삼았을 때 오늘의 우승자는. 우승자는? 구두구두구두. 아, 땡 잡으셨네. 왜, 왜? 공진당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야! 야, 진짜야?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